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91일 나왔는데요. 제가 원래 크레용을 되게 사고 싶어 했었는데, 외국 자료라든지 이런 국내에도 이런 색깔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왠지 그냥 또 신라라든지 이렇게 좀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만든 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 크레용 색상에 대한 실물 진짜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오늘 차를 가지고 한강 둔치 쪽에 오늘 그러니까 4월 14일 총선 바로 전날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오후 한 4시 후반, 5시경, 오후 5시경에 주광이 비치는 크레용 색상입니다. 차는 911 카라라 4S고요. 차값은 한 2억 2천이 좀 넘어요. 외관 같은 건잘 설명은 못 하겠는데, 일단 뭐 이건 매트릭스 LED 라이트. 아마 요번부터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특별한 거 없고, 이 휠은 카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요번부터 이게 앞에는 20인치, 뒤에는 21인치로 이제 구분해 나와요. 다릅니다, 앞에 전륜하고 후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휠 뭐랄까, 인테리어라 그러나? 사틴 블랙으로 도색을 한 거예요, 사틴 블랙. 약간 회색에 무광 회색, 짙은 회색 보시면 돼요. 이건 뭐 가변 배기, 이거 은색 머플러로 했고요. 이런 거는 없고, 4S고요. 레터링 있고, 또 위에 보시면 또 이렇게 브레이크 등 나와 있고, 그리고 손잡이가 달라졌죠. 딱 보는 스타일로. 저기다가 손을 대면 탁 튀어나와요, 아래쪽에. 그걸 열수 있게 돼 있고.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제 눈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밝은 데서는 약간 베이지 끼고, 그러니까 실내라든지 어두운 데서 약간 회색, 시멘트 색깔 같은? 그렇게 색깔이 변한다 보시면, 요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그늘진데 약간 좀 시멘트 색상으로 좀 보이잖아요. 요런 게 되게 강해요. 밝은 데 돌아가니까 돌면은 이제 베이지 같은 그런 개념, 그런 색상을 띠고, 오픈한 상태입니다. 어두워지니까 금방 어두워지죠, 색상이. 일부러 보시는 분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러 나갔던 거예요. 드라이브 하기 전에 주차장비 1,000원 내고 일부러 찍으려고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차량 색상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크레용이 되게 많아졌어요. 파나메라도 크레용 많이 하시고 요즘에. 영상 줄입니다.